드디어 세 번째 무서 시리즈. 원래 무서 영화도 시리즈별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3편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알찬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샘미플이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5월달에 선공개곡으로 피드백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오늘 저희 쇼케이스에 첫 문을 열어주는 곡은 피드백이었는데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사실 5월에 피드백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할 때 저희 이번 앨범을 염두에 두고 만든 곡이었거든요. 네. 레이디스 코드 하면 레트로. 네, 피드백이 나왔을 때 레이디스 코드와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서 저희가 이번 앨범과 놀러가서 네, 그리고 이번 앨범을 소개해드릴 때 레이디스 코드 어떤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 딱 맞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피드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래 기다렸어요. 6년 만에 나오는 세 번째 편, 제일 재밌고 제일 기대되는 3편이 6년 만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도 정말 반가워하겠지만 우리 멤버들이 그렇다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이디스 코드의 정확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코드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 이제 발표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리더 주리야. 네, 일단 코드 넘버 1 나쁜 여자이어서 코드 넘버 2 예뻐예뻐를 공개하고 이제 6년이나 지나서 이제 세 번째를 이제 내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까지만 하니까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3탄을 내야겠다 해서 이번에 Set Me Free를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뭔가 신인으로 돌아간 느낌도 많이 들고 저희 초창기 레이디스 코드 그 느낌과 그런 그때 느꼈던 기분들을 많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초심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감정이 많이 또 들었다. 소정 씨는 6년 만에 발표하는 세 번째 코드 어떻습니까? 저는 그동안 물론 레이디스 코드의 노래가 다 좋았지만 저는 금방 빠르고 신나고 재밌는 노래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다렸던 앨범이기도 하고 이번에 연습하면서 정말 역시 노래가 신나고 재밌어야 무대에서는 아티스트도 신나고 재밌구나라고 다시 느꼈고 그래서 되게 좋은 무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우리 세 분의 표정 그리고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익살스러운 느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음에 우리 준희 씨도. 네, 나쁜 여자 예뻐 예뻐 두 곡 다 이제 신나고 빠른 노래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너무 역대급으로 신나고 재밌고 빠르고 힘든 그런 곡인데 생각보다 준비하면서 네. 오히려 제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이게 몸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면서 진짜 재밌게 안 힘들게 잘 안 힘들게 우리 힘들지만 재밌게 연습을 세 번째 그러면 코드잖아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코드 우리 예뻐 예뻐랑 나쁜 여자 할 때랑 지금 6년 만에 세 번째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약간 지금 준희 씨 얘기에는 뭔가 안무 연습할 때도 좀 더 힘들었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체감하는 그런 느낌. 6년 만에 세 번째 코드를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세월을 피해갈 수 없다 보니까 세월을 다 맞았잖아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말 빠르고 높고 부르기도 힘들고 춤추기도 힘들었던 노래도 되게 재밌긴 했는데 이제 원래 다섯 번 연습하고 한 번 쉬었는데 이제 네 번 연습하고 한 번 쉬어야 되더라고요. 세 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보이죠? 리더 마은이는 세 번하고 한 번 쉬어야 되고 서정 씨는 네 번하고 한 번 쉬어야 되고 주리 씨 막내가 제일 체력에 자신 있나요? 그래서 한 번하고 한 번 쉬어야 돼요. 아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소정 씨는 굉장히 주량이 원래 세시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몸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술을 좀 많이 못 드셨겠네요. 술만 드셨습니다. 술만 마셨다고요? 왜요? 네, 살찔까봐. 아기사 곧 술 마시는 방송도 같이 하실 건데 네. 소정 씨 어느 정도예요? 되게 궁금했어요 주량이. 몇 시간 동안? 몇 병을 드시는지나 어느 정도 오래 드시는지 그런 거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소맥은 이제 한 20년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도야? 진짜? 네. 약간 목격담으로 주인 씨가 한번 해주죠.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는 가늠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항상 술을 가만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 술을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고. 엄마를 다 항상 팩스로 먹고. 할 것 같은. 아, 그런 적은 없었죠. 네, 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걸그룹이 이렇게 소주 100% 마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 멤버들끼리 하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만큼 우리 또 오래되고 돈독한 사이이고, 또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우리 언니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세 번째 코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3, Set Me Free. 어떠한 앨범인지 기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이번 곡 Set Me Free는요, 약간 자유와 해방감 안에서 이제 새로운 꿈을 찾는 그런 이야기를 가사 속에 담은 그런 곡입니다. 새로운 꿈을 찾는 이야기. 일단 자유. 제일 큰 타이틀이에요. 아, 가장 큰 포인트는 자유와 해방감에 있다. 또 우리 소준 씨 또 구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레이스 코드 하면 매트로 장인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진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신나고 더 펑키하고 더 즐겁고 그런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Set Me Free도 너무 좋지만 저희가 그 외 수록곡도 정말 레이디스 코드스러운 수록곡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데뷔 6년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네, Never Ending Story라는 곡인데요. 그렇죠? 네. 이따가 또 부를 건데 가사와 그 화음과 아름다움을 그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저희 메시지를 담았으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거니까 우리 밴드를 위해서 팬송을 Neverending Story라는 곡으로 수록곡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앨범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타이틀곡이잖아요. 네. 타이틀곡은 딱 한마디로 이런 곡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준희 씨 한마디로? 아까 얘기한 건 좀 자유? 자유? 네. 완전 해방감. 해방감. 네. 우리 리더 애슐리 씨는? 타이틀곡 세미 프리덤? 프리덤. 프리덤입니다. 서정이야. 짝신나! 짝신나. 진짜 신나 보이네요. 저도 근데 뭐 미리 저는 이미 미리 듣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춤추면서 막 들어왔거든요. 레트로 장인이라는 그 애칭 멤버들은 직접 어떻게 생각하시지? 정말 많은 분들이 세 분에게 레트로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고 네.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세 분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너무 좋죠.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계속 레트로 장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레이디스코드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잘하셨습니다. 독보적인 레이디스코드만의 어떤 수식어다. 네. 그럼 만약에 우리 막내 준이 형은 앞으로 우리 레이디스코드가 또 다른 수식어를 얻는다면 어떤 수식어를 얻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레트로 장인 이렇게 막 멋있고 이런 수식어잖아요. 네. 곰곰이 그래서 아까 오는 데 막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을 한 번만 해주셨네요. 네. 근데 네. 저는 솔직히 그냥 개인적으로 네. 약간 공주들 공주들? 자기야! 개인적인 제니씨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공주들 네. 이런 느낌 세 분의 공주들. 자, 우리 한 분씩 또 얘기해보면 소준 씨는 뭐 듣고 싶은 수식어 생각해보신 적 없다면 오늘 즉흥적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미틀 레코는 지금 많이 들었으니까 저는 옆집 언니들. 옆집 언니들. 그냥 편안하고 친근하고 네, 친근하고 본인 상담해줄 수 있고 힘들 때 이제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찾아가고 싶은 언니들의 이미지를 드리고 싶은 제 생각입니다. 네,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옆집 언니. 네. 네. 진짜 그런 친구들이. 저도 사실 레이디스코드를 오늘 처음 뵀는데도 정말 옆집 동생 같은 그런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애슐리 씨는 어때요? 뭔가 수식어 무찔레 무대를 찢어놓는 레이디스코드. 무찔레. 네. 프로스 얘기를 하면 무대를 찢어놓는 레이디스코드. 그것도 정말 이번에도 컨셉도 컨셉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정말 이제 무대를 찍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 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시간인데요. 자, 그 전에 준비되어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세 분 이제 일어나서 무대를 준비하러 대기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고 준비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뵙겠습니다. 네, 인스코드 준비해 주시고요.